번의 작업을 거치는데요. 노래방 음악에 꼭 필요한 코러스. 무조건 달려갈게. 하!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좋아.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짜라 짜라 짠짠짠. 노래방 코러스 고수들의 적재적소에 들어간 맛깔스러운 코러스가 입혀지면 비로소 노래방 음악 완성입니다. 노래방을 자주 가잖아요. 놀러 가면은 자꾸 저도 모르게 코러스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직업병인가 봐요. 노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즐기는 데 대해서 이렇게 흥을 돋구어 줄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는 완성됐지만 달인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제작진을 안내하는 달인.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건 다양한 종류의 노래방 기계들. 우와,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리모컨부터 노래방의 마스코트, 마이크까지. 우와, 노래방이 따로 없네요. 노래방 기기를 테스트하는 곳이니까 노래방 같아야죠. 작업한 곡을 최종 들어보고 테스트하고 하는 곳이죠. 노래방 초창기에 지금부터 한 23년 전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게 노래방이 처음 탄생할 때 나온 모델이라는데요. 그때 그 시절 생각나시죠? 그때 당시로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옛날 거죠. 동시 발음 수가 여기 23폴리고요. 최신 모델인데 요거는 128폴리가 되거든요. 차이가 크네요. 세월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노래방 음악.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들려주겠답니다. 23가지 악기 소리밖에 없어 단순하기만 했던 이 노래가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한결 소리가 풍성해졌는데요. 완성된 노래방 음악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작업. 노래방에 온 듯 편안하게 노래를 열창하시는데요. 그런데 노래방 음악 만드는 데는 선수인 달인. 노래는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노래는요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요.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노래는 잘 못하시네요. 이 노래를 제가 잘 몰라서요. 아, 원래 좀 탄 노래들 하는데. 그렇다면 즐겨 부르는 애창곡으로 다시 도전. 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번 아주 올 수 없다. 테스트 하시면서 노래 한 곡씩 부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으시겠어요? 맥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회사니까 맥주를 마실 수는 없고. 네. 특권은 특권이죠. 그 노래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일이니까 이제 그것도 일인 거고.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루 종일 갇혀있던 좁은 작업실에서 해방되는 달인만의 시간. 한 걸음에 달려가는 곳은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인을 기다리는 가족들. 아, 사모님이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예. 생활의 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인의 끼를 쏙 빼닮은 아들들은 특히나 그의 제일 큰 보물입니다. 음악 한다면서? 네. 어떤 전공으로? 피아노. 음악 콩쿨 나가서 상 탄 것도 아빠가 음악을 잘 하니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흔하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언제나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쉽게 부르는 노래방 음악이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하고 싶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한한 열정으로 탄생하는 달인의 흥겨운 음악. 오늘도 앵콜. I'm leaving to...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음식. 누구나 자기만의 조리법이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맛, 라면. 이 라면을 매일 세 끼씩 먹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라면에 살고 라면에 죽는, 라면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이 남자. 회사 가서도 맨날 라면 먹고 저녁도 라면 먹고.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먹고 지가 좋아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라면에 관한 것은 이 남자에게 모두 맡겨라.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냥 먹지 않는다. 까다롭게 느낌 아니까. 진정한 라면의 세계로 인도할 이 남자. 매일 라면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6, 7살 때부터 계속 먹었으니까요. 새끼 먹는다고 봐야죠 지금도.
단순히 먹는 데만 그